자, 움직이다. 쓱 움직이다가 잡아다가 원자 잡아줘. 빠이면 빡빡! 이렇게. 자, 안녕하세요. 다대국수입니다.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요. 코너 운영법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이번에 거는 이제 아웃복싱이 사이드로 돌려고 했을 때 그 사이드로 도는 발을 가는 길목을 잡아서 라이트 치고 레프트까지 치는 요 동작을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소독스를 한번 보여드리고 사우스포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두 가지 동작을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오소독스가 유머가 써먹을 수도 있고 사우스포가 또 이 동작도 써먹을 수 있으니까 요 동작 또 잘 보고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동작은 이번에 보여드릴 동작은 중요한 점은 이 가는 발목을 길목을 잡아주는 거죠. 발목이 아니라 가는 길목을 잡아줘서 그 길목을 잡아가지고 반대로 돌아오는 거를 다시 도로 걸어서 양 훅으로 걸어치는 이 동작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자, 이 동작 제일 중요한 점은요, 그 상대방이 이 빠지는 이 길목 있죠, 이 발목을 내 눈으로 그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눈치를 주면 안 되고, 나도 모르게, 상대방이 모르게 그거를 발목을 잡아줘야지 상대방이 반대로 털어날 수 있으니까, 요 동작 잘 보시고 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우스포도 이 동작 비슷하게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오소독스와 사우스포, 이 동작 두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작 잘 보시고 잘 따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릴 동작은요, 제가 약간 등을 돌릴 거예요. 등을 돌리면서 제가 미트 치는 걸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미트 치는 걸 잘 보시고 미트 치는 거를 어떻게 치고 똑같이 생각하셔서 상대방이 있다고 생각하고 미트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서 제 주먹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 동작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첫 번째는 자, 이게 움직이면 상대방이 빨리 예, 이 상대방이 아웃복싱이죠. 아웃복싱이면 움직이다가 왼쪽으로 상대방이 왼쪽으로 돌겠죠. 왼쪽 도는 걸 내 상대방이 모르게 이 오른발로 잡아주는 거 이렇게 싹 잡아주고 있다가 잡히니까 상대방 오른쪽으로 빠지겠죠. 오른쪽으로 빠지면 왼쪽이고 오른쪽으로 빠지면 잡아놨다가 다시 가는 길목을 잡았다가 다시 왼쪽으로 빠질 때 그때 라이트 붙이는 라이트 레프트 이 연결되는 동작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상대방이 아웃복싱이 왼쪽으로 빠지잖아요. 이렇게 왼쪽으로 빠지는 거 이 친구가 모르게 이 오른발로 살짝 잡아주는 거예요. 내 가랑이 사이로 상대방 왼발에 들게끔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움찔해서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오른쪽으로. 네. 상대방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다시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잡아놓으면 다시 오른쪽으로 가죠. 그때 라이트를 치는 거예요. 아이쪽 왼쪽. 예. 요거 보여드리게 잡으세요. 자, 보고 있다가 잡아주면 오른쪽 가야지 빨리 빠지고 있다가 계속 빠지면 빨리 잡아놓고 있다가 다시 돌아오면 아이쪽 왼쪽. 요거. 자, 요거 빨리 보여드리게 잡으세요. 예. 잡으니까 쓱쓱쓱 빡. 잡아놓으면 다시 돌 때 라이트 레프트 그 동작 보시죠? 다시 반대편 보세요. 반대편에서 딱 보시면 다시 여기 뒤에가 코너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다시 왼쪽으로 빠지잖아. 이 오른발로 잡아주는 거지. 이 오른발로 가는 발목을 잡아줘. 잡아주고 있다가 잡아주면 이 친구가 몰렸으니까 다시 왼쪽으로 빠지죠. 빠지면 다시 잡아왔다가 다시 오른쪽 빠지면 이제 라이트 치고 레프트 치는 거예요. 이 동작. 이 동작 습관할 때 많이 나오니까 이 동작 다시 한번 제가 뭐 빠르게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십시오. 다시. 자, 움직이다. 쓱 움직이다가, 구부하다가, 원하다가, 구부하죠. 빨리 와! 빵! 빵! 이렇게. 다시. 빵! 빵! 다시. 보세요. 다시 움직이다가 뜨 움직이다가 잡아라까 움직이다가 잡아 잡았죠. 잡았으면 잡았죠. 근데 라이트 보여주죠. 그렇죠. 또 여기서 어떤 게 또 있냐면요. 잡아놨어요 이렇게. 다시 왼쪽으로 가는 걸 잡아놓고 자 오른쪽으로 도망가는 걸 다 잡아놨잖아요. 잡아놨으면 잡아놓고 발을 배로 들어가요 이렇게. 배치고 F2까지. 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이제 다시 왼쪽 방금 잡아놨다가 잡아놨다가 배 렙투 배 렙투. 자 보셨죠? 자 이것도 빠르게 팍팍 빠르게 이렇게 주먹을 던져주셔야지만 맞힐 수 있으니까 힘을 빼고 툭툭 빠르게 힘만 탁탁 맞는 순간 주먹을 딱딱 주셔야지만 맞힐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잡는 거 라이트 렙투로 다시 보여주고 두 번째 바디 랩투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사우스포가 사우스포 방향으로 어떻게 잡는 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십시오. 움직이다가 잡아놔요. 가시죠. 왼쪽 도망가죠. 오른발로 잡아놔요. 가랑이 잡아놓고 도망가는 거 잡아놔서 라이트 랩투 다시 빠르게 다시 한번 잡았다가 돌아간다. 라이트 랩투 이렇게. 자 이번에 배로 들어가죠. 보세요. 이제 빠진 거 잡았다가 잡았다가 자, 사우스포 보니까, 사우스포. 사우스포는, 자, 여기다가, 이럴 바에 있죠? 여기 잡아놨죠. 잡아놨죠. 저리로 가죠. 들어갔다가, 빵! 빵! 아, 지금 그냥, 레프트 훅으로, 다시, 오다가 다시, 잡아놓고, 갔다가, 빵! 빵! 이렇게. 오다가 다시, 잡아놓고, 갔다가, 빵! 빵! 이렇게. 뭐, 여기다 다시 잡아놨다가, 다시, 다시 잡아놨다가, 빠지면 잡아서, 라이트 렙투. 다시. 자, 이번엔 배로 들어가볼게요. 다시, 다시 잡아놨다가, 잡아놨다가, 빵! 빵! 배로. 다시 빠르게, 잡아놨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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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빵! 이렇게. 잡아놨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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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동작, 우리 그 스파링 때 이거 많이 나오는 모션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잘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가는 방향 잡는 법이랑 잡아놓고 코너에 올랐을 때 방역하는 동작을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그 동작 잘 따라 하셔서 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또 선거날인데 또 본인들이 원하는 정당에 투표 꼭 하셔가지고 또 어떻게 뭐 나라가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둥이 복서 영상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둥이 복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